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해장국집 청기와 뼈해장국에 방문했습니다. 청기와 뼈해장국은 밤가시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24시간이고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모든 자리는 입식입니다. 메뉴는 뼈해장국, 콩나물해장국, 선지해장국, 순댓국 등이 있습니다. 뼈해장국을 주문합니다. 반찬이 먼저 나왔습니다. 깍두기입니다. 큼지막하게 썰어져 있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빨간색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고추와 쌈장입니다. 고기를 찍어 먹을 양념장입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서 뼈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진한 국물에 커다란 뼈가 들어있고 그 위에 푹 삶은 우거지와 들깨가루, 파가 올라가 있습니다. 뼈를 젓가락으로 들어봅니다. 뚝배기에 가득 찰 만큼 커다란 크기입니다. 밥은 미리 담아져 있고 뜨겁습니다. 국물을 먼저 떠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 간이 진한 편입니다. 우거지를 떠먹습니다. 잘 삶아져 부드럽게 끊어집니다. 겉절이입니다. 양념이 진한 편입니다. 우거지를 집어먹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맵지 않아 좋습니다. 고기를 우거지와 함께 집어 먹습니다. 고기와 우거지가 잘 어울립니다. 밥입니다. 밥은 따뜻해서 좋습니다. 뼈에서 고기를 발라 집어 먹습니다. 국물에 담가 촉촉하게 먹습니다. 겉절이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밥입니다. 밥이 맛있는 편입니다. 고기를 발라 국물과 함께 떠 먹습니다. 국물이 고기에 배어 맛있습니다. 우거지를 꺼내 먹습니다. 부드럽게 씹힙니다. 깍두기입니다. 아삭한 식감이 좋습니다. 뼈를 한 칸 분리해 손으로 잡고 먹습니다. 뼈에 남은 고기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다시 뼈를 한 칸 뜯어 손으로 들고 먹습니다. 기다란 우거지를 꺼내 먹습니다. 국물에 촉촉하게 적셔 먹습니다. 밥입니다. 깍두기입니다. 뼈를 한 칸 뜯어 먹습니다. 살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겉절이입니다. 우거지입니다. 밥입니다. 고추입니다. 첫 번째 뼈 마무리입니다. 남은 살을 깨끗하게 발라 먹습니다. 밥입니다. 우거지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뼈입니다. 숟가락으로 고기를 잘 발라줍니다. 뼈 사이에 있는 고기까지 잘 발라줍니다. 깨끗하게 바른 고기를 국물에 담가줍니다. 고기를 담은 국물에 밥을 말아줍니다. 하얀 밥알이 점점 국물색으로 변합니다. 잘 말아진 밥을 고기와 함께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밥을 국물과 함께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와 함께 밥을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다시 밥을 크게 떠먹습니다. 고추입니다. 밥을 떠먹습니다. 고추입니다. 밥을 고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를 양손에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국물을 마시고 남은 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남은 밥을 깨끗하게 떠먹습니다. 청기와 뼈해장국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청기와 뼈해장국은 뼈해장국을 전문으로 하는 24시간 해장국집입니다. 깍두기 겉절이가 옆에서 잘 지원해줍니다. 뼈해장국에는 큼지막한 뼈가 두 개 들어있어 푸짐하고 얼큰하고 진한 국물은 해장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하는 만큼 언제든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